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중국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현지 시간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ASML에 대해 중국의 노광 장치를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분적으로 취소했습니다. 이는 네덜란드와 일본, 미국의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뒤 나온 조치 중 하나입니다. 미국은 지난해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ASML의 일부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6월 자국 반도체 회사에 일부 첨단 칩 제조 장비를 해외에 판매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었습니다. 노광 장비는 반도체 칩 제조업체의 핵심 공정으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대만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었습니다. ASML은 이번 수출 제한과 관련해 현재 수출 라이선스 취소나 최근 미국 수출 통제 제한이 2023년 재무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